빅보스맨과 치킨맨 일당의 슈퍼카 개인 렌트 사기 사건도 공분을 샀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슈퍼카 개인 렌트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슈퍼카 렌트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조직적 범죄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기 사건은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 개인 렌트와 명의대여 사건은 근데 피해가 이렇게 지하급수적으로 커졌던 사건은 아마 치킨맨, 빅보스맨이 최초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럼 빅보스맨의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빅보스맨이고 서정문 PD가 피해자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차를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러면 내가 이 차로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갚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차에 투자한 돈의 1%를 매달 당신에게 지급을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좀 혹하지 않나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슈퍼카를 대출로 사서 차를 빌려주면 빅보스맨이 대신 렌트카 사업을 해서 생기는 수익을 나눠주겠다. 대출 할부금도 갚아주겠다는 것. 빅보스맨은 처음 몇 달간은 돈을 보내다가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까지 돌려주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차를 찾았을 땐 값비싼 슈퍼카가 버려져 있거나 차를 험하게 써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시트도 다 찢어져 있었고, 네, 꽃투성이에. 네, 막 요 위쪽은 막 새똥도 있고. 대부분의 차들은 대포차로 넘겨버려 행방마저 알 수 없는 상황. 피해자들은 차를 찾으려고 전국을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항의를 하면 빅보스맨이 욕설과 폭언을 퍼붓습니다. 뭐 씨, 뭐가 어떤 건데? 씨, 같은 들, 야 씨, 형들 같은 걸 지금까지 씨 돈 못 벌었어, 아들? 그 사람들 차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 차 주면 돼, 같은 거, 어? 피해자들이 차를 찾아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보자는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차를 돌려주세요. 차는 날려주세요. 싸우고 욕먹고 주의했던 욕설 협박. 심지어는 미행까지 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사회초년생 아니면 주부 아니면 자식들 밥 먹여 살리려는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 어떤 범죄자들보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취재 결과 슈퍼카 개인 렌트 사기 조직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BD 수첩이 방송된 뒤 경찰은 빅보스맨 일당 등 개인 렌트 사기 조직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들이 그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다 신분을 밝히니까 갑자기 도로변으로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행히 차는 빨리 섰고 형사들이 피해자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소요 치고 버티고 있던 게 이제 대포폼. 대포폼을 내내를 주고 버티더라고요. 그 방송 보도에 나왔던 이런 렌트 사업을 빙자한 투자 사기 2개 조직 일망타진이 됐고요. 그들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사실상 대포차를 불법 렌트한 그 기업형 조직원 7명도 전원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16명을 검거했고 이 중 5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1명, 피해 차량이 132대로 116억 원에 이릅니다. 그 이 방송으로 인해 수사 확대가 돼버린 거죠. 확대가 되면서 이 또 전국 방송이니까 그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여러 군데 접수가 된 그 사건 윤곽도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 일어나라는 결과가 결국 이루어지고 그런 뭐 충분한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